안녕하세요. 미미다육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색감 예쁜 쪼꼬미 아이들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. 네, 또 남은 아이들 요 분갈이 해볼 거예요. 요 아이는요, 연지곤지란 아이. 요 아이도 아마 색감이 정말 환상으로 예쁜 아이고, 퓨어러브란 아이. 요두 아이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요 아이들은 네, 아직 초록둥이인데요. 네, 약간은 네, 분갈이를 빨리 해줘서 예쁜 색감을 볼수 있도록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화분, 네, 요거 세 아이 중에 두개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. 네, 시작합니다. 네, 두 아이 흙을 한번 틀어 볼게요. 이 아이가 연지곤지라는 아이입니다. 참 예쁘게 생겼어요, 그죠? 이렇게 뾰족뾰족한 날렵한 입장에 통통한 요런 네, 길쭉길쭉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거 요즘에는요, 깍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깍지가 손깍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, 아, 요 아이는 정말 깨끗하네요. 뭐그 흙이 네 가벼운 흙 있죠. 코코피트 그 흙에 심어져 있다라는 거 빼고 네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. 너무 네 튼실하고 이렇게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식물은 그죠. 뿌리가 또 얼굴을 결정을 많이 하는데 또 의외로 또 다육식물은 뿌리가 없어도 잘 자라는 게 특징인데 그죠. 잘 익고 보기에는.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입장을 떫으면서 그 수분기를 네, 보충하면서 생명력을 버티는데요. 근데 또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는 뿌리가 좋으며 당연히 얼굴이 또 좋습니다. 네,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자동으로 다 커팅이 되어서요. 뿌리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놔두고요. 그리고 퓨어러브라는 아이.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. 첫 번째 네, 분갈이 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. 자, 요거는 네, 흙에다가 흙이 아니고 요거는 네, 그 흙이네요. 네, 모래네 모래. 모래에 심어져 있습니다. 모래가 네, 배수가 잘 되는 대신에 또 수분기를 오래 머금고 있어요. 그리고 여름에는요. 또이 모래가 그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모래 온도가 또 뜨거워집니다. 그래서 잘 버텼네요, 요 아이가. 뿌리가 자동으로 다 커팅이 되었고요. 자, 이렇게. 아이고. 아, 순간 놀랬습니다. 네, 요거 떨어뜨리다가 기스 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아, 요 얼굴만 봐도 너무 예쁘다, 그죠? 이 아이는 어디에 심어줄까 고민고민하고 이걸 한번 치워볼게요. 지금 네, 이 화면 밖으로는 엉망입니다. 바람에 날려서 와. 자, 이렇게 놓고 저희 지역만 바람 부는 거 아니겠죠? 여기는 네, 어디 심어줄까 고민하고 이게 조금 그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심어주는 게 네, 나을 것 같아요. 요거는 화분이 조금 적음직한데요. 요 화분이 또 생각보다 밑에가 커요.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. 또 조금 얼굴을 수분기를 빼고 나면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심어줄까? 이렇게 심어줄까? 결정을. 근데 요 색감이 또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줄까요? 다시 한번 더. 아, 이게 헷갈리네. 이렇게 심어줄게요. 약간, 네,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두개 심어주죠. 두 개, 두 아이. 네, 지금 깔망이 하나는 보이고, 네, 요거 하나 깔고요. 요거 조금 한기퉁이 잘라서 쓸게요. 차각막. 차각막으로 쓰기도 하고, 요거는, 네, 요거 깔망 대신으로 쓰기도 하고, 이 장갑이요. 작은 거 심을 때는 진짜 장갑을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달라붙어요. 약간의 털이 있는 건 그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하고요. 마사 조금 깔게요. 이거는 됐고 이쪽에 깔고 됐습니다. 요거를 옮길게요. 흙이 많이 흐르니까. 자, 결정장애가 조금 있었죠?
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약간 네, 저금직해도 요거 심어 놓고 나면 오히려 이 애화이가 더 짱짱하고 예뻐질 수도 있어요. 화분을 조금 적게 쓰는 게 사실은 갈기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부터 심어 볼게요. 또 가리고 있죠? 이렇게 당겨 놓고 이게 와 이 화분이요 6만원짜리네 6만원짜리 제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저게 아마 가격이 중국에서 나가는 가격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핀셋 가격이 화분이 가격이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. 자 되었고요. 요거는 네 마감토 해줄게요. 조금은 조금 높게. 네, 지금은 조금 바람이 그래도 많이 안 불어요. 안정감이 있죠. 아까 첫 번째 영상 찍을 때는 와 정말 불안불안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그 힌남노 태풍이 생각보다 네, 빨리 지나가서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그 태풍을 네, 다 겪었다고 생각하면은 그죠. 와 아찔합니다. 아찔해. 아이고 귀여워. 자 됐습니다.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네요. 자 이렇게 심어졌습니다. 여기가 정면이고 배앞 마감토가 약간 네 다듬어서 네, 두드려 줄게요. 작은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요 확실히 그죠. 안으로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. 흔들림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됐습니다. 네 퓨어러블 하나이고요. 자 그 다음 아유 너무 귀엽네요. 자 연지곤지 네 요 아이 심어 볼게요. 네 맑게 하얗게 바뀌면서 그 입장이 그죠. 그리고 끝이 빨갛게 멀드는데 와 정말 예쁘더라고 이 연지곤지가. 다육이가 너무 많아서 한동안 네, 구매를 안 했었는데 와 가을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이웃님들 그 영상에 보면요 예쁜 아이들 네, 사서 분갈이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마음이 그죠 금방 따라쟁이 하고 싶죠 그죠. 네, 다육 집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다 공감이 갑니다. 이게 화분이 조금 너무 꽉 맞게 심어주다 보니까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뿌리가 약한 데다가 또 흙은 계속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흔들흔들하네요. 네, 그래도 고생이 되면 관계 없습니다. 됐고, 자, 마무리. 네, 이, 그, 마감도 해줄 때가, 어찌 보면요, 정말 행복하고요. 그리고 다 심어졌었을 때, 금방 막 심어서 지닐 때 딱 올려놨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다 됐습니다. 이 척박한 네, 강풍이 부는 환경 속에서도 이 분갈이를 해주고 와, 네, 다 됐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색감은 안 예쁘지만 색감이야 드리면 되는데 와 심어 놓은 모습이 네 너무 예쁘고 높이가 네 딱 맞았을 때 여기가 봐라 약간 기울어졌어요 지금. 이런 거 그죠.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신경 써요.
외도인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 신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은근 어려워요. 중앙에 딱 들어가야 되고 높이가 딱 맞아야 되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. 자, 다 됐어요. 일단 뿌리가 약하니까 조금 덜려도 그냥 살살살살 네. 활착될 때까지 내안 건드리고 놔두면 될것 같아요. 와, 또 이거 화면에서 제가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. 네. 네, 정리해서 다시 올게요. 네,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. 네, 아주 짱짱한 묵은둥이 같아서 요 아이는 색감을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예쁠 것 같아요. 처음에 요 아이 여기 올려줬다가 고민하다가 네, 여기로 바꿔줬습니다. 입구가 넓은 쪽으로. 네, 이제 화분 요거는 또한 개만 남았어요. 이렇게 연지고 온지. 아우, 네, 요거 화분이 조금 저금직해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죠? 그죠? 같은 카키 계열의 예쁜 네, 연지곤지가 네, 얹혀져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자, 이렇게 두 아이, 퓨어러브라는 아이와 연지곤지 이 아이 네,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와, 날이 또 어둑어둑해지네요. 네, 이미 들어가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늘 사랑합니다.